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6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시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벤 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벳 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오늘은 두 왕, 아사와 바사 왕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왕은 권력을 얻고 싶어서 서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권력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권력 욕심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권력을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권력과 선택 뒤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언제나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본문은 16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는이라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바아사는 이전 왕 여로보암의 가문을 없애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사는 왕이 되긴 했지만 그가 원한 건 더 많은 땅, 더 많은 권력입니다. 그렇게 아사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사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뤄가는지 모릅니다. 좋은 성적, 또 인기, 더 많은 친구 등등. 그런데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바아사처럼 계속해서 싸우고 경쟁만 하는 삶은 결국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만약 현재 나의 삶의 권력이나 또 물질적인 것을 얻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것은 정말로 가치가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라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바아사 왕이 이곳에 요새를 건축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에 길을 차단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당시 종교 중심지로 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바아사 왕은 자신의 나라의 사람들을 다른 나라 종교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경계를 세우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친구들로부터 다른 친구들을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영향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경계를 세우다 보면 결국 자신도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경계를 세울 때 그 이후와 결과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바아사 왕은 경계를 세워 또 일시적으로 자신의 나라를 보호하려 했지만 결국은 그것이 큰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경계를 세울 때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어서 20절 말씀을 보면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을 치대라는 구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에서 아사 왕은 어려운 상황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아사 왕이 남아의 요새를 지어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를 차단하자 아사 왕은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 결과 베나닷은
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바사 왕은 라마에서 건설 작업을 중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아사 왕은 라마를 다시 탄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사 왕이 이 어려운 상황에 외부의 도움을 청하려고 결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의 눈앞의 문제를 베나닷의 도움으로 해결했지만 그로 인해 나중에 아람과의 관계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먼저 점검하고 또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아사 왕과 또 바아사 왕은 각자의 상황에서 다양한 선택을 합니다. 바아사 왕은 권력욕에 충족하기 위해 라마에 요새를 지었고 또 아사 왕은 어려운 상황에서 베나닷의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선택 뒤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는 변하지 않는 원칙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권력욕이나 자기 이익을 위해 선택은 결국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아사 왕과 바아사 왕이 선택했던 것은 하나님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한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도 하나님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서 급한 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선택이 하나님의 원칙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하면 그 결과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와 원칙을 먼저 생각하고 단순히 임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 아사 왕과 또 바아사 왕의 선택과 그 결과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주님의 원칙을 따라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상황에 급한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 먼저 주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